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 0시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무엇이 바뀌고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입니다. 네, 자, 조금 뭐 이런 질문일까요? 혹시 뭐 간밤에 뭐 접수된 신고, 적발 사항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신고 없고요. 네. 적발 사항도 없습니다. 네, 네. 어젯밤 늦게하고 오늘 새벽에도 네. 이렇게 지나오면서 네. 계속 관찰을 했는데요. 네. 다들 지금까지 잘 지켜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뭐 신고가 들어온다면 예, 네. 조치가 될 겁니다. 예. 저 이 행정명령 관련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좀 뭐, 궁금해하는 게 많아요. 보니까 뭐 가족끼리 보이는 건 괜찮냐, 뭐 업무로 보이는 건데 뭐 이거 안 되냐 이런 질문도 있고요. 가장 어떤 질문 가장 많이 좀 받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끼리 모이는 건 어떻게 되느냐 예. 이 부분이 많고요. 예. 그래서 결혼식 상견례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리고 아이돌 봄 해야 되는데 이거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리고 가족 간에 이제 연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식사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네. 그리고 또 직장 동료 간의 일상적인 식사 문제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골프장 가시는 분들 골프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이 궁금증들을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거 하나하나 다 이거 설명하시기가 어떻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있네요. 예. 네. 가족끼리 모이는 것은요. 가족은 예. 어떤 지금 이번에 내는 이 행정명령의 가장 골자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현재 경기도 현재 집계된 걸 보면 확진자가 300명 이상 또 나오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전국 1,000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렇다면 계속해서 수도권의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네. 그리고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초기에 이 확산세를 막는 이 목적을 달성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가족들 간의 모임, 가족은 원초적인 사적 모임이 아니고요. 네. 원초적인 그런 공동 집단이기 때문에요. 네. 사적 모임이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는 식사를 예. 해도 이 적용을 받지 않고요. 예. 그러나 가능한 권장 사항으로 나눠서 해달라는 것이 이 정부와 우리 경기도의 요청이고요. 예. 직장 동료 간의 일상적인 식사, 군의 식당에서 하거나 이런 것들은 침묵 형성이 아닙니다. 이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군의 식당 이용할 수 있고요. 아이 돌봄 같은 경우도 아이를 돌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침묵 형성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고요. 예. 결혼식 상견례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사적 모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라든가 또는 장례식 같은 경우, 공동의 식 같은 경우는 50명 이하로 해서 허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골프 모임 같은 경우는 순수한 스포츠 선수의 골프 경기 목적이 아닌 친목 형성의 목적이기 때문에 집합 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캐디, 이 경기 보조원까지 포함했을 경우 4명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허용이 되는 네. 걸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침묵 형성으로 그 숫자가 넘어갈 경우에는 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적 모임은 침묵 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은 안 되고요. 공적인 네. 업무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저 적발되거나 신고당하면 뭐 처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처벌이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7호에 의해서요. 예.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피해를 입으실 수 있고요. 이 과태료 이제 3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네. 만만치 않은 그런 무게가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러나 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벌금이나 과태료보다는 역시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단속보다는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켜주시라. 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근데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자발적으로 지켜주는 게 중요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또 사실 뭐 이걸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단속 그럼요. 자체를 이게 일일이 다 현장 단속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실 많은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중수본 방대본과 같이 협조해서 각 지자체를 하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31개 시군구와 함께 계속해서 감독과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주말이면 교회라든가 또는 각종 종교시설에도 계속 이 위반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감독과 또 단속이 이루어질 건데요. 그러나 역시 그 전에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은 너무나 엄중하다. 만일의 경우 이 상황을 방치하거나 혹시 또 이런 이 행정명령을 어기실 경우에는 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생명을 낳게 되는 그런 너무나 큰 잘못된 행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예. 다 같이 협조해 주시고 함께 우리 사회가 총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 그리고 특히 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들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이번 이런 이제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경기도가 좀 주도를 해서 수도권 뭐 서울시 인천시 같이 지금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만 해서 이게 되겠느냐, 뭐 풍선 효과도 나타나지 않냐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효과가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수도권 전체가 전체 72% 정도의 확진자를 낙마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도권 전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은 지방에서는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꺼리는 분위기까지 있고 네. 최근에 서울 간의 지역 간의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방역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역시 국민들께서 좀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 지금 이번 집합금지 대상 같은 경우는 예시를 한다면요. 동창회, 예. 동호회, 네. 또 야유회라든가 워크숍, 또 개모임도 있고요. 집들이라든가 송년회 돌잔치, 또 회갑이라든가 칠순년, 또 뭐 카페 모임이라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집합금지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도 좀 잘 지켜주시고 또 이것이 수도권에서 이 확산세를 멈춰야만 지방으로의 이런 또 다른 확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역시 거리 단계를 높이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금의 2.5단계를 더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다 같이 협조해 주시고 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역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니까 특히 그 식당 같은 경우는 뭐 한 테이블에 보통 4명이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금 뭐 한 테이블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4명까지는 괜찮은데 그 뭐 두 자리 뭐 테이블까지 가는 뭐 5명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특히 이제 식당 비롯한 자영업자분들이 뭐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분들 어떤 뭐 지원 대책도 논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방역의 네.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네.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뭐 식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시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 일단은 내일 중수본과 방대본 차원에서 그리고 기획자정부라든가 복지부가 같이 협조해서 지금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이분들의 경제 상황에서 지원을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이 원하시는 만큼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경기도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모여서 회의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러나 그 전에 역시 이런 코로나19의 엄청난 확산세가 빨리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에 1,000명 발생하면요. 경기도에서는 기본적으로 2, 300명이 발생하는데 예. 그러면 아무리 많은 병상을 준비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하더라도 하루에 200명, 300명이 발생할 경우에는 네. 사실 준비한 그런 병상들이 이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각 병원들이라든가 또는 대학교, 특히 뭐 경기대학교에서 기숙사를 2000석이 2000실이 네, 네, 네. 되는 곳들을 예, 예. 많이 좀 마련해 주시고 노력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같이 협조하면서 빨리 수도권 확산세를 막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하여튼 식당이라든가 영업하시는 분들께 최대한 제가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방금 저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그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생활치료센터 그래서 예.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도 뭐 김 대변인께서 최근에 그 야당 국민의힘의 강한 유감을 뭐 표명하셨어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 관련해서는 학교 측과 서면으로 유선으로 그리고 또 예, 직접 예. 만남을 통해서 많은 진행이 됐었고요. 네네. 그러나 마지막 통보까지 과정 중에서 일부 불편함을 느낀 학생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기말 시험이 있고 기숙사에서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저희가 또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또 다양한 사후 대책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학생들은 뭐 학생들이 내쫓겠다거나 쫓아냈다거나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예. 이 정치적 목적의 정당 차원의 그런 목소리들이 나와서요. 저희가 강한 유감을 표시를 했는데요. 역시 지금은 방역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짜 뉴스가 방역을
가로막는 사실상 우리 국민을 해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당 차원 또는 어떤 조직 차원에서 뭐 다양한 이런 가짜뉴스 댓글을 달거나 또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들은 당역을 방해하는 사실상 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자제를 해주시라 요청을 드렸고요. 예. 경기대학교 학생들께서 많이 협조를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혹시라도 사후 불편이 있는지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이었습니다.